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또 어떻게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뭐 많이 올라서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원랜드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작년에 그 델타 변이가 나오기 이전이나 뭐 오미크론이 발병하기 전에도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반등하다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야말로 실제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전 세계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팬데믹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발표가 나왔고, 오미크론 발현지인 남아공 같은 경우도 뭐 4차 확산이 종식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뭐 동남아 같은 경우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행주들이라든지 뭐 저가항공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리오프닝이라는 게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봤었던 업종들이 정상화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났고, 여기선 이제 시장에서 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뭐 과거에는 100명만 나오고 1000명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났고, 다만 여기서 이제 치명률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행 관련주들이나 뭐 항공 관련주들 이미 주가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가져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실외 생활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었다.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실외 생활이 좀 가능해지고, 오늘 뭐 아침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볼까요? 예,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장이 마감되고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 2013년에 설립된 그 색조 화장 관련되어 있는 ODM 기업입니다. 화장품 기업이죠. 그래서 이 색조 화장 쪽에다가 제가 집중을 하고 싶은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색조 화장 기업들의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중에서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클리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에도 품질을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쪽이랑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마스크를 벗고 실외생활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색조 쪽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고 어제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지금 20% 넘게 올라와 버려서 사실 신규로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클리오라는 기업이 이제 색조화장 쪽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인데 두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당장 공격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종가라든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가고 실외 생활이 늘어나는 게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30%가 좀 넘어가는 회사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화장품의 메리트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CNC 인터내셔널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점을 찍고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CNC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색조화장품 관련 종목들,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